네, 알펄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오늘은 이런 패턴 연습을 좀 하면서 파스타 전통적인 이탈리안 파스타가 있죠. 좀 약간 또르텔리 모양인데 안에 속이 빈 인간 나프리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먼저 이런 패턴에서 정사각형 형태로 좀 자르죠. 정사각형으로 좀 잘라가지고요. 다시 이거를 네, 정사각형 형태로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이렇게 붙입니다. 끝을 붙여가지고요. 다시 양쪽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붙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죠. 이런 형태가 인간 나프리티라고 하는 파스타가 되겠죠. 속이 빈 거. 자, 다시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이렇게 봉합하는 이런 형태의 파스타죠. 자, 인간 나프리띠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한번 끝을 먼저 이렇게 봉합을 해 주시고요. 다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앞뒤로 한 번씩 당겨 두시면 이렇게 인간 나프리띠가 완성이 되죠. 마치 또르텔리, 또르텔리 형태처럼 이렇게 속이 찬 형태처럼 보이는데 속이 비었어요. 인간 나프리티라고 하는 파스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파르펠레나 이런 형태 파스타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오늘 패턴은 이렇게 먼저 노란색 착색 파스타를 밑에 바탕을 까시고요. 그 다음에 딸려딸려 형태처럼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액상을 골고루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해서 쭉 내리신 다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잘라서 오늘 인간 나프리띠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